하루하루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67번째 위인. 단종에 대한 절개와 의리로 한평생 벼슬하지 않은 생육신 남효운. 위인 남효운. 출생 1454년, 사망 1492년. 시대 조선. 직업 학자. 오늘날 우리는 사육신과 생육신을 충성스러운 신하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당시 세조 임금과 그 아래 권력을 잡은 신하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사육신과 생육신들을 보면 반역자, 위험인물, 최소한 눈엣가시로 보였을 거예요. 대부분의 관리들은 세조와 신복들에게 긍긍어법 자세를 낮추어야 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꿋꿋이 자신이 생각하는 정도를 주장하고 옳은 일을 한 사람들을 기록해 남긴 사람이 바로 남효운이에요. 남효운은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묻힌 소릉을 서인의 묘에서 왕가의 능으로 보기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가 거센 반발을 받고 관직에 나가는 길을 포기했어요. 게다가 금기로 여겨졌던 사육신의 이야기를 육신전이라는 이름으로 저술했어요. 이후 낚시, 글쓰기, 유랑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39세의 나이로 요절했고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능인 소릉 보기상소를 구실로 부관참시까지 당했어요. 후에 소릉보기가 실현되며 좌승지에 추종되어 명예를 되찾았지요.